중대재해 처벌 등에 대한 가결 대응을 선포합니다. 회사에서 그렇게 까먹을 줄 누가 알았겠어. 아들아, 항상 차 조심하고 그런 말만 했지. 네, 그 6시가 미칠 것 같아. 없어. 처음에 사람이 없어. 근데 저녁만 되면 무슨 거예요? 좀 있으면 올 시간인데. 그 법을 만들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아침에 출근했던 내 가족이 저녁에 싸늘한 시신이 돼 돌아온다면 그 아픔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돈을 벌러 일터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지난해에만 11월 말 기준 544명, 거의 하루 2명꼴로 아까운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런 비극을 막으려고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로 시행 1년을 맞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회사의 잘못으로 사망과 같은 중대한 산업 재해가 일어났을 때 그 회사 최고 경영자를 형사 처벌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이 법, 현장에선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요? 저희는 회사에서 남편과 자녀를 잃은 유가족들을 만나봤습니다. 아기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립니다. 임신 2개월. 권금희 씨 부부에게 아기가 생겼습니다. 9주 3일 됐었네요. 2.8cm. 몇 차례 유산 끝에 얻은 소중한 아기였습니다. 남편 동우 씨는 아기가 생겼다는 소식에 눈물까지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우 씨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곧 좀 있으면 문 열고 들어올 것 같고. 근데 저녁만 되면 그런 거예요. 좀 있으면 올 시간인데. 크레인 수리 기사인 동우 씨는 동국제강의 협력업체에서 일했습니다. 지난해 3월 회사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에 금희 씨의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한 11시쯤인가 전화가 왔어요. 동우가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병원에 지금 실려갔다. 어디 어디 병원에 응급실로 빨리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가니까 그냥 선생님이 일단 그냥 앉으라 하더라고요. 침대에 저보고 앉으니까 이동우 씨 사망하셨다고. 뭔 말이냐고. 그토록 바랐던 아이도 보지 못한 채 동우 씨는 일터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가서 아이 심장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이 울던 게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또 다음에 가야 되는데 사고가 났어요. 그냥 한 번밖에 못 봤어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지 못했고. 동우 씨는 크레인을 고치던 중 안전띠를 묶어두었던 와이어가 갑자기 작동해 사고를 당했습니다. 회사는 동우 씨의 실수로 사고가 난 것처럼 말했다고 합니다. 그냥 그런 얘기만 했어요. 왜 거기다가 걸었는지 모르겠다고, 안전벨트를. 본인이 왜 걸었는지? 네, 거기다 걸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만 얘기하셔가지고 저희는 처음에 우리 신랑이 잘못했나? 무슨 실수로 그런 건가 이랬는데. 조사 과정에서 회사 측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원래는 올라가기 전에 그 전원을 차단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전원을 차단하고 올라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결국은 이제 전원이 차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비하는 이제 여기 고인과 함께 그때 네 명인가 올라갔었는데 그 천정 크레인 높을 때는 천정에도 신호수를 한 사람 두고 또 지상에도 신호수를 이렇게 두게 돼 있어요. 근데 또 그날은
천정 크레인에 지정됐던 신호수가 올라가지 않아요. 동국제강은 고용노동부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동국제강이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임원진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달라고 했습니다. 정말 간단히 왔어요. 합의금에 처벌 불원서. 앞으로 어떠한 경우도 뭐 거기에 대해서 하지 않는다고 해야 이 돈을 주겠다. 변호사비 아끼시고 합의하시죠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딱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왜 변호사를 맡기고 합의를 하자는 거지? 우리 신랑 죽음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빨리 무마시키려고 하지? 금희 씨는 서울의 동국제강 본사를 찾아가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동국제강 대표의 공식 사과와 사망사고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어제는 우리 아이를 위해 산부인과를 다녀왔어. 그곳에 가니 더더욱 당신이 그리웠어. 우리 애기 심장 소리를 들을 때마다 당신이 떠올라서 눈물이 났어. 당신이 얼마나 기뻐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어. 지금 무엇을 해도 당신은 돌아올 수 없지만 당신이 죽음 뒤에 숨어 자신들의 거짓과 세를 숨기려는 자들을 꼭 죗값을 치르게 할게. 그래야 당신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사랑합니다, 동우 씨. 동국제강은 이동우 씨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있을까? 누나랑 연락을 하셔야 되고요. 네네. 말씀해 주실 담당자분도 없으신가요? 네, 본사랑 연락을 하셔야 된다고. 동국제강에 공식 취재를 요청했지만 수사 중이란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그게 지금 아직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 사안이다 보니까 뭐 따로 입장을 이렇게 응답드리는 건 조금 좀 어렵다. 지난해 9월 화성시 화일약품에서 큰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17명이 다치고 한 명이 숨진 중대재해사고였습니다. 한 명이 이송됐다고 일론 1차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 화성중앙병원으로 이송했는데 의사에게 그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자마자 나는 바로 아들을 있는지 여기 영안실에 있는지도 모르고 병원에 있는 줄 알고 아들을 바로 오자마자 볼 수 있는 줄 알았더니 아들이 안 보여. 우리 아들은 어디 있어요? 내가 그랬다니까요. 형사들한테 했더니 처음에는 병실에 있는 줄 알았죠. 사망자는 29살 청년 김신영 씨.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 얼굴이 만신창이 됐었어요. 말이 아니에요. 막 유리 파편이고 뭘로 맞아가지고 무릎도 나가고 갈비뼈도 나가고 막 튕겨져 나간 것 같아. 제가 보니까 뛰어내린 게 아니고 사람이 그 폭발에 튀쳐나간 것 같아. 신영 씨는 어머니에게 딸보다 더 곰살맞은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둘째라 역시 딸로릇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참 착하고 좋은 아들이죠. 너무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가끔 제 방에 가면은 너무 생각나가지고. 폭발은 막힌 배관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비를 하기 전 기계 가동을 멈추지 않았고 전문가가 아닌 일반 노동자가 정비를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화일약품은 반응기 배관 중 일부가 막혔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정비하도록 하면서 기계 가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비 전문가가 아닌 근로자가 일반 근로자가 막힌 밸브를 여는 위험한 방식으로 정비를 진행하게 하였습니다. 29살 신영 씨의 안타까운 죽음.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화일약품은 수사 중이란 이유로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신영 씨의 아버지가 화일약품을 찾아가 사과를 요구했지만 임원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기 일어나 죽은 유족 가족분이 오셔가지고 사과하라고 지금 찾아오셨는데 이렇게 돼요? 40일 동안 장례를 못 치르고 있다고. 최소한 인간적 도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영 씨의 부모는 화일약품 대표이사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50일 동안 장례식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진상 규명 이제 얘가 어떻게 해서 했나 이제 사과를 와서 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자기네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사람은 책임자 처벌을 받아야죠 당연히. 그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우리 신영이 같은 애들이 일어나지 않게 재발 방지를 해야죠. 파리바게트로 유명한 SPC의 계열사 SPL에서 한 청년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한 사고 예방 영상입니다. 소스를 배합하는 교반기의 끼임 사고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23살 이유미 씨는 이 영상처럼 사고를 당했습니다. 고인께서 이제 발견되었을 때 이제 기계에 거의 뒤집어져서 물구나미 서기한 자세처럼 완전히 서 있는 자세로 끼어 있었다라고 하시고요. 최초에 발견했을 때 이제 고인을 꺼내려고 이렇게 잡아당겼는데 고인이 잘 꺼내지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사고 직후 현장 사진입니다. 동료들이 교반기에서 소스를 퍼냈지만 유미 씨는 이미 사망한 뒤였습니다. 얼굴에도 막 긁힌 자국, 흉터들이 있고 팔 부러지고 자꾸 그때 그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 왜 우리 딸 이렇게 왜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전혀. 제빵사가 꿈이었던 유민 씨. 어머니에게는 친구처럼 살갑고 듬직한 딸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교반기입니다. 뚜껑도 없었고 자동 멈춤 장치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한 명만 더 있었으면 살았겠죠. 간단해요. 여기 옆에다. 여기 옆에 비상정지 스위치 있어요. 스위치 여기 그것만 눌렀으면 살았어요. 이 부분에 비상정지 스위치 여기 있는 거. 근데 말렸을 때는 이걸 누를 수가 없죠. 자기가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안전작업 표준서에 교반기 작업은 2인이 한다고 되어 있지만 당시 유민 씨는 혼자였습니다. 정말 그 안전장치만 있었다면 다들 아시겠지만 2인 1조만 됐었어도 우리 딸을 이렇게 뺏어가진 않았을 텐데 저는 회사 측 정말 강력한 처벌을 원해요. 정말 벌 받아야죠. 사람을 죽였는데 자기네 책임이잖아요. SPL 강동석 대표이사가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사측이 2인 1조 작업 규정을 어겼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2인 1조 작업 대상인지 아닌지는 명확하게 규정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저희 내부 작업 표준서에 의하면 소스 배합이라고 하는 1년의 공정을 두 사람이서 함께 하는 작업으로 정의돼 있습니다. 2인 1조죠. 2인 1조라고 단언 짓기 어렵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SPL 측이 PD 수첩에 보낸 답변서입니다. 교반기 작업은 2인이 하지만 모든 공정을 둘이서 같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사고가 났던 공장에 동료들이 모였습니다. 내 손으로 맛있는 빵을 만드는 게 꿈이었던 23살 유민 씨. 거짓말. 자고 나면 깨는 꿈이었으면 하고 어딜 가도 비어 있으면 모든 일을 해내던도 힘들어요? 바꿔줄까요? 언니들과 동료를 위할 줄 알았고 내가 할래 하며 일에 욕심도 많았었지. 사랑하는 엄마 지켜야 할 동생을 두고 어찌 먼 길을 가는지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 꿈을 미처 펼쳐보지도 못했습니다. 사고가 난 다음 날 SPL에서는 흰 천으로 사고 현장이 가려진 채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심지어 동료의 시신을 수습하느라 큰 충격을 받은 노동자들까지 작업에 투입됐다고 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어떻게 취급받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경영자들이 안전 문제를 소홀히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가 무는 과태료가 겨우 4,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안전 예산에 책임이 있는 경영자를 형사처벌하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건데 현장에서는 이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30살 청년 손민혁 씨. 지난 2월 전에 없던 극심한 피로 증세가 찾아왔습니다. 계속 근데 속이 메스껍더라고요. 토를 하고 싶은데 토는 안 나오고 처음으로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 통호버스에서 하다가 이제 기사 아저씨 집까지 가가지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냥 자고 싶고 그냥. 피부와 눈동자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냥 엄청 많이 노랗다고 하면서 좀 딱 봐도 그냥 그때 마스크도 아니고 눈밖에 안 보이잖아요. 노란 눈 갖고 있는 사람. 영화에서 보던 그런 노란 눈 약간. 진료를 받은 결과 병명은 독성 간질환. 간 수치가 470으로 일반인보다 11배 넘게 높았습니다. 얼굴만 노란 게 아니라 온 몸 전체적으로, 이게 상체 전체적으로 노랗고 눈 알까지 노랗고 하니까 이게 또 간은 이게 간이 아프다고 증명이 됐으니까 간종 솔직히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다들 그래가지고 엄청 많이 걱정했어요. 부모님께서. 온 몸에 피부 발진도 생겼습니다. 1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발진 증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혁 씨가 다니던 김해의 대응 R&D 노동자 13명과 이웃 도시 창원의 두성산업 노동자 16명한테서도 유사한 독성 간질환 증상이 집단으로 나타났습니다. 3명 정도는 좀 수치가 많이 높고 기본 수치가 뭐 40 뭐 이렇게 본다면 거의 막 800에서 900, 1000 넘어가시는 분들 간수치가. 간수치가 1000 넘어가가지고 좀 심했죠. 이거는 그냥 있을 나올 증상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고용노동부가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대응 R&D와 두성산업은 모두 공업용 세척제를 사용하는 업체. 피해자들은 모두 유독성 트리클로로메탄에 중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척제입니다. 금속의 표면에 묻어 있는 기름을 제거하다 보니까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일반적으로 신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물질은 작업 환경 측정을 해서 노출 기준의 50%가 초과를 하면 국소배기 장치에 대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유독가스를 빨아들이는 국소배기 장치가 문제였습니다. 고깃집 가면 고깃국은 연기 나잖아요. 연기 나면 그 내리잖아요. 그 배기잖아요. 그게 후두 득트거든요. 그게 국소배기 장치거든요. 화학물질을 사용한다면 국소배기 장치를 설치해가지고 그 공기 중으로 화학물질이 그 노출이 안 되면 돼요. 확산이 안 되면 돼요. 그건 문제가 발생 안 나거든요. 두성 같은 경우는 국소배기 장치가 없었던 거고요. 아유. 예, 대응 R&D 같은 경우는 국소배기 장치는 있는데 성능이 미달됐던 거예요. 창원지검은 국소배기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두성산업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반면 같은 증세의 피해자가 발생한 대응 R&D 대표 이사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우리가 억울하죠, 이 뭔가. 진짜 똑같이 두성이랑 똑같이 난 건데 두성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안 됐으니까 억울하죠, 저희는 지금. 개선이라도 제대로 되고 피해자들한테 제대로 된 보상이 가고 회사 개선도 되고 추후에 이런 사고가 일어나게 그럼 재발방지 대책이라도 확실하게 세워주면 저희가 뭐 한다고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전혀 그런 거 아예 없거든요. 더 억울한 것은 안전 문제에 대한 회사의 태도였습니다. 대응 R&D는 노동 강도가 강한 현장이라고 합니다. 생산성을 높이겠다며 여성 노동자들이 화장실에 갈 때마다 보고하고 승인받게 했습니다. 한 여성 노동자의 메신저입니다. 화장실에 갈 때마다 관리자에게 보고했습니다. 다 뜨겁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냥 나오면 머리 푹 숙이고 자리자리에 뛰어가게 바쁩니다. 내가 왜 이래야 되나. 상사 없는 감옥같이 일만할 것만 드나고 자기네들은 손 놓고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수다 떨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계속 눈을 우리는 주시하는 거예요.
이모도 울고 이랬어요, 막. 진짜 화장실 남편한테도 이야기 못하는 거. 내가 화장실 가는 거에 너한테 이야기해야 되는. 조장들이 다 남자니까. 관리자들은 다 남자거든요. 내 회사에서는 많이 간다, 체크해야 된다. 횟수 체크해가지고 막 진짜 횟수 체크했더라고요. 그 표가 있었어요? 표가 있었어요. 횟수 체크하면 표가 있어요. 누구는 몇 번 가고 한번 가면 몇 번 동안 있는지. 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산재 예방을 위해 노사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분기마다 1회 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응 R&D 노동자들은 사측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해왔다고 비판합니다. 12월 20일 오늘이잖아요. 네. 오늘 8시부터 하자고 회사에서 공문을 보냅니다. 무조건 해야 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분기마다 개최인데 이걸 안 하게 되면 회사에서 과태료를 내야 되는데 그거는 해야 되니 와지 못해서 회의는 하고 2시간 정도 지나면 회사 바쁘다 하거든요. 나가버립니다. 안건들도 많이 남았는데 저희가 느끼기로는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한 수단이죠, 저희는. 노동자들이 안전점검을 하려면 별도로 조퇴나 휴가를 쓰게 했습니다. 안전점검 한번 돌아보자. 어떤 문제점 있는지 우리랑 같이 돌자. 싫다고 그랬어요, 회사에서. 저희끼리 돌았습니다. 그 나중에 엄마가 와갖고 나가라 그러더라고. 아니 그래 현장 직원이 노한 부장이 현장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겠다는데 누구 왜 그러노? 이랬다 했더니 나중에는 안 되니까 112에 신고를 했더라고. 안전 점검 활동을 방해하다가 급기야 경찰까지 불렀습니다. 조퇴했잖아요 저희가. 조퇴를 했으니까 회사 밖으로 나가라는 거거든요. 조퇴를 했고 연차를 썼으면 회사에 들어오지 마라 나가라더라고요. 아 여기 직원인데 조퇴 쓰고 연차 써도 못 들어올 때는 아니지 않냐. 여기 직원인데 경찰 와가지고 경찰이 제재하려고 했는데 현장 작업복을 입고 있으니까 다 같은 옷을 입고 있으니 경찰도 옷을 애매한 거예요. 내보내기도 애매하고 이 뭐 끌어내려고 하니 직원이고 직원인데 끌어낼 수는 없잖아요. 2년 전 화재가 났을 때도 노동자들의 안전점검 활동을 방해했다고 합니다. 불구로 갔다가 근무지 이탈해서 네 자리 깔았죠. 자리 이탈했다면서. 이해 안 되시죠? 이건 이해 안 되시죠? 회사에 불이 났어. 예, 불을 꺼야 되니까 바로 뛰어갔거든요. 이제 사무실에서 내려와가지고 생산장은 이제 자리를 이탈했다. 우리 불 끄러 왔다. 산부위원이라 조사도 해야 된다. 왜 불 난지도 원인도 알아야 된다. 사진 찍고 하니까 승인은 안 했는데 왜 이동했냐? 자기 자리에서 그냥 불 타는 거 보고 있어야 되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경고장 날아왔어요. 공문도 날아. 회사에 공문이 직접 왔습니다. 당시 사측이 보낸 경고장입니다. 교부 사유는 현장 안전점검 중단 요청에 불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응 R&D가 PD수첩에 보낸 답변서, 화재가 아니라 화재의 전 단계인 연기 발생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응 R&D는 고용노동청으로부터 국소 배기장치 성능을 개선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사측이 안전보건에 관한 노동자의 의견을 들었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의견만 들은 거죠. 개선은 안 되는데. 현장에서 보시고. 개선은 안 되는데 의견을 들었다는 거거든. 말 그대로 의견만 들으면 된다는 거거든, 검찰 입장에서는. 어쩌면 제가 요구하는 쪽이잖아요. 개선해달라고 요구하는 쪽인데. 이 요구를 했다는 걸로 해서 뭐 의견을 들었다고 받아들이니 우리가 생각한 거는 요구를 안 할 걸 그랬나. 안 했어야 되나 그러면 저희는 하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검찰 의견은 저희는 하면 안 됩니다. 아무 말도 하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무 말도 안 해야지만 이런 사건이 터지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건데 이걸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실제로 이행으로 본다는 게 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소 배기 장치 문제 있네. 서로 막 공방망 벌이다가 시간 됐네요. 이번 산부인은 끝났습니다. 또 가버리면 그것이 노동자의 의견을 청취한 건가요? 그러면 실제로 집행이 중요한 거 아니냐? 이행 상태가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러면 실제로 자기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다 면제하겠지 않은 거냐? 비슷한 사건인데 두성산업은 기소하고 대응 아렌트는 불기소한 이유가 뭘까? 검찰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영 책임자는 기소했고 의무를 이행한 경영 책임자는 불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응 R&D 경영진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수사를 받을 때만 해도 대표이사가 피해자들을 방문하는 등 성의를 보이던 사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떨어지자 태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제 당당합니다. 회사가. 우리가 뭘 큰 소리 칩니다. 우리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너무 당당해가지고. 근데 직원이 13명이었거든요. 네. 똑같은데도 무혐의 한 짠. 이거거든요. 뭘 잘못했냐길래 진짜 당황스럽더라고요. 대응 R&T의 최고 경영자 유진수 회장. 충효예 대학을 설립해 충효예 사상을 전파하는 데 힘써왔습니다. 충효 지도자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리더십은 철저한 성공 후사의 리더십이 되어야 되겠죠. 항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심하게 관심을 보이며 배려하고 따뜻한 사랑과 말과 행동으로 봉하여 감사주고. 유진수 회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번 대흥 R&T 화학약품 중독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회사의 입장을 듣고 싶어서. 저 저쪽에 노동청에서 전공률 조사해봤거든. 네. 해보니까 여기 지금 처음 투입한 그 공정 말고는 한 번도 입안한 게 없다 이게. 아, 그 안에서는 그 재해가 좀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이제 노동청하고 전국의 그 저 산재하고 그분이 다 합의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미 그 결정이 나 있을 건데 그냥. 가장 먼저 간 중독 진단을 받았던 민혁 씨는 최근 사표를 냈습니다. 저는 이제 좀 청춘을 바쳤다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 좀 이 회사에서 그래도 열심히 해서 직급도 올려보고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 해서 진짜 열심히 했었거든요. 아, 청춘을 괜히 바쳤나? 그냥 좀 왜 이렇게 아파가면서까지 일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대응 아렌트는 별다른 입장이 없다며 PD 수첩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대응 아렌트 불기소 처분 이유서입니다. 대응 아렌트 경영자가 불기소된 뒤 많은 기업들의 로펌들이 이 불기소 이유서를 구하려고 문의했다고 합니다. 화학물질에 13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는데도 업체 경영자가 어떻게 처벌을 피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불기소 이유서가 사측이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할 실질적인 조치를 했는지 분명하지 않더라도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빠져나올 수 있구나 하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게다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가 된다고 해도 회사 대표를 처벌하기 어려운 사정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회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간염 환자 16명의 집단 발병에 중대재해처벌법 1호로 기소된 창원의 두성산업. 에어컨 부품을 생산하던 업체인데 공장의 문이 잠겨 있습니다. 간판이 있던 곳엔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공장은 다른 업체가 인수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두성은 저 다 나왔는데 우리 이거 우리 거라 이거는. 어, 인수를 그러니까, 여기서 하신 거예요? 그렇지. 두성산업은 공장 설비의 70%를 경쟁사에 매각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도 승계시켰다고 합니다. 두성산업이 없어지면서 으로 이제 고용 승계가 됐다고 들었는데 여기 그 일부는 일길이 있어요. 저희는 거기에서 사용하는 설비를 일부 인수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놓고 쓰고 있는 상황이고 두성산업에 있는 사람들은 일부 또 여기 와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또 다른 데 이직해서 하고 있고. 두성산업의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기업의 설비를 매각했다며 앞으로는 안전보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한도에서만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뭐 의견서에 나오는 얘기로는 그 1차 벤더로서의 지위와 수익을 포기하고 그냥 경쟁 업체에 그냥 매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변호사 이유서에 쓴 거는 약간 네 봐달라는 거죠. 네. 네. 우리 회사 힘들었다. 네. 한편 두성산업은 법원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경제 단체들도 대통령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업인들의 걱정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대신 재해 예방 활동이 대폭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전은 물론 중요하지만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로만한 기준에 맞추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시행령을 잘 다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방에 치중하고 또 기업을 하는 분들이 의욕을 잃지 않도록 관련 이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다듬어서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고 하여튼 중대 그 산재사고의 발생은 철저하게 예방을 하되 이걸로 어떤 투자 의욕이 줄어들지 않도록 그 점을 잘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난 6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정한 재해 예방 기준을 지키면 사업주 처벌을 줄여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엄벌에 처할수록 사고가 줄어든다, 범죄가 줄어든다는 것은 진짜 전혀 증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법이 만들었는데도 대형 사건이 팡팡팡팡 또 터지고 있잖아요. 대형 재해가. 네. 우리가 살인죄를 아무리 형량을 높인다고 살인죄가 이 살인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처벌보다는 예방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책임주의 원칙에 의해서 책임질 수 있는 범위로 이걸 좀 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법을 제정했고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그런 사항들인데 이렇게 완화시키려는 입법을 한다라는 것은 이 중대재해 그 처벌법 제정에 취지하는 굉장히 엇나가는 그런 행위입니다. 입법부인 국회에서 그런 것들 논의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우리 시민,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뒤안시하겠다 그런 시그널을 주는 거고요.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이 무엇일까? 대표 발의자는 박대출 의원입니다. 이 MBC PD수첩에서 나왔는데 제가 중대재해처벌 개정안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산재사고는 총 519건. 고용노동부는 이 중 194건을 중대재해사건으로 입건해 33건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성환이 안녕하세요. 저희 MBC PD수첩의 네. 김현식 PD입니다. 네. 저희 혹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몇 가지 네.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지금 뭐라고 하셔야 돼요? 아, 저희가 지금 시행 1년 정도 됐는데 현재 검찰에 송치되는 비율이 현저하게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지금 회사... 그게 아마 그 검찰 수사 지휘를 우리가 봤는데 네네. 그 포렌식이나 뭐 워낙 그 방대하게 자료를 저희들이 그 검토해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그 수사하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검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33건 중 단 6건만 기소했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반복해서 중대재해 사고를 일으켰지만 대부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 전후로 해서 대규모 건설사들이 가장 첫 번째로 했던 조치 중에 하나가 대규모 노무법인 컨설팅을 통해서 건설 현장에서 이러이러한 안전 조치들을 취하면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법적 처벌만 받고 중대처벌은 피할 수 있다라는 조치들 시행한 것이 가장 큰 행동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현장에서 적용되는 방식들도 실제로 건설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의 방향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만 처벌받고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할 수 있는 조치와 관리들을 했던 거죠. 대기업에 대한 기소가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새로 법률이 제정돼 판례가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집중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게 일단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이게 법이 제정이 되었고 이제 설례나 판례 등등이 정리가 안 되었고 그걸 다 감안하더라도 우습게 아는구나. 이거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구나. 노동자에 대한 죽음, 시민의 죽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일고의 가치도 없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그냥 장기간 방치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무슨 이유가 있을까 싶어요. 현직 검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산재사고에 책임 있는 자는 마땅히 엄벌해야 할 것이나 다양한 재해 원인 중 어느 일방만 부각하여 처벌만이 해결책이라고 접근하는 것은 나머지 원인들에 대한 과학적 해결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이 문제다라는 것을 그분들 입장에서 언명을 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검찰 측에서. 일단 검찰은 국가로부터 기소 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받은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입법을 통해서 범죄를 만들었으면 그 범죄에 해당되는 것들을 수사해서 기소하는 게 검찰의 역할인 거죠. 거기서 무죄가 나오고 유죄가 나오고 해야지 판례가 쌓이는 거잖아요. 이 법의 모호성을 풀어내는 제일 합리적인 방안은 많은 사례들의 법원 판결을 통해 가지고 해석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고용노동부는 처벌보다 예방 중심의 정책을 펴겠다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처벌이 강하면 강할수록 좀 더 엄격하게 엄중하게 법을 적용하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법 자체의 내용은 사실 이 앞단에 열심히 예방을 해라. 예방을 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난다면은 그 노력의 적정성을 보고 강하게 처벌하겠다라는 법인데 사람을 살리려는 이 예방에는 우리 온 국민들도 기업들도 관심이 없고 그렇게 법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에만 계속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 저희가 이제 처벌을 회피하기보다는 예방에 대한 투자나 노력을 더 하게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제도나 약간 뭐 이런 것들을 바꿔야 한다. 이런 법제도 1년 시행하고 제대로 평가도 안 하고 이런 식의 전환 정책을 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내 것도 그냥 기소됐다는 건데 예? 결과도 안 나왔는데 아직 처벌 기업이 나오지 그럼요 나오지도 않은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예방 중심의 정책은 선진국 사례를 참고했다고 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중대재해 문제를 고민했던 선진국은 촘촘한 정부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의 감축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1970년대 이후 사전 예방에 더욱 중점을 두고 노사의 자발적 노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습니다. 선진국들은 어떨까? 1998년 영국의 한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갔다가 출근 첫날 사망했습니다. 24살 청년 사이먼 존스였습니다. Our first reaction was just shock. We couldn't believe this had happened. We didn't know that he was even there in a dock. That was initially, that can't be true. It must be another Simon Jones. How could he possibly be there? Then we looked into it and we found that he'd been sent there by employment agency. 직업 소개서를 통해 부두의 하역장에 투입된 사이먼은 안전모드 쓰지 않고 작업을 하던 중 포크레인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습니다. 그 어떤 안전 교육도 받지 않았습니다. When we looked into it, we found that there was a lot of corners being cut. And things being saved, money being saved, putting workers at risk. There was no reason for this crane to be there. They were taking out grain. They didn't need to have this crane. It shouldn't have been there. But it would have taken someone half an hour or something to change it. They didn't want to spend that money, so that's why it was on. We found time and time again all these corners being cut and workers being put at risk because of profit. 당시 영국에서도 사망 등 중대재해가 일어나더라도 사업주가 과태료를 내면 그만이었습니다. 사이먼의 친구와 가족들은 사이먼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업주를 처벌해달라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So it started with that and also we wrote to members of parliament. So Simon's friends in Brighton wrote to every member of parliament in the UK at the time, also to the Prime Minister at the time, Tony Blair, pointing out that this was
something scandalous that hundreds of people every year were being killed at work and nothing was being done about it.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산재 사고를 일으킨 업체와 사업주를 처벌해 달란 캠페인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결국 영국 사법사상 처음으로 회사를 과실치사죄로 법정에 세웠습니다. And that was the first time someone had ever in this country won a judicial review to ensure that someone was prosecuted for corporate manslaughter again when they decided they didn't want to. So that was a major victory, and a lot of the groups in, that are campaigning around health and safety for work in Britain were very pleased. They were involved in this, obviously, and they were. 2007년 영국 노동당은 기업살인법을 제정했습니다. 산재사고를 과실치사로 책임지게 해 기업에 상한선 없는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It imposes a form of homicide liability onto companies and organizations whose activities cause the death of workers or members of the public or consumers or anybody else. It sits alongside existing health and safety legislation, and it imposes much higher or more serious levels of punishment than those health and safety regulations do. 기업 살인법으로 기소된 기업에 대해 법원은 높은 액수의 벌금을 부과해 경종을 울렸습니다. 기업도 산재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중대재해가 줄어들었습니다.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government, since 2010, we have had a conservative government who has tended to be perhaps more aligned with business interests and more skeptical perhaps about measures like the corporate manslaughter legislation, but they have not taken any steps really to remove that legislation, probably because there have been a number of incidents over time that have made it quite difficult for them to do that. 지금 영국 보니까 다 뭐 자율경영으로 하더라, 자율통제로 하더라. 근데 거기하고 우리하고 천지 차이야. 거기는 기소율도 엄청 높아요. 처벌률도 높고. 기업살인법으로 실제로 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좀 더 해가지고 실제로 떨어지고 뭐 평가도 제대로 되고 하면 하든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1년도 안 된 이 법을.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도 수많은 산업재해 피해자들의 피와 눈물을 동력 삼아 제정됐습니다. 용균이 엄마 김미숙 씨는 당시 29일 동안 단식을 했습니다. 용균이 잃은 아픔을 끌어안고 산다는 것 자체가 힘이 드는데 또 다른 죽음의 소식은 끊임없이 들려와 그 아픔까지 저에게 전이가 돼서 더욱 가슴이 아파옵니다. 1년에 11만 명 이상이 죽거나 다칠 수밖에 없게 만든 구조는 누가 만든 것입니까? 그렇게 자식을 잃고 가족을 잃은 유가족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법이 온전히 제정되길 바랍니다. 어렵게 만든 법인데도 유가족은 다시 거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제 아이가 태어난 지가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제 뱃속에 3개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우리 아이가 너무 불쌍합니다. 검찰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발 본연이 할 수 있는 정의로운 검찰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멈칫거리는 사이 제2, 제3의 용균이 엄마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남편을 잃은 금희 씨와 아들을 잃은 용균이 엄마가 만났습니다. 누가 그냥 딱 떼놓고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아유, 또 나 같은 사람 또 나왔네. 아유, 잘 버틸라나. 임신도 한 상태고 엄마도 많이 아픈 상태고 참 참담하죠. 유족이 그렇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은. 근데 좀 어떻게든 힘주고 싶었어요. 아직도 수사는 진행 중입니다. 그 사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뱃속에 있을 적에 아빠를 잃은 아이입니다. 행복해 봅시다.
있는지 목욕합시다. 신 목욕합시다. 목욕합시다. 엄청 순해요 진짜. 아이고 목욕하자. 잘 안 울고 제가 하도 많이 울어서 아이고, 안 우나 봐요. 금희 씨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싸움을 멈출 수 없다고 합니다. 그냥 이대로 흐지부지 넘어가면 그냥 아빠가 일을 하다 사고로 돌아가셨어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아빠가 왜 어떻게 억울하게 죽었고 엄마가 그걸 너한테 설명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라는 걸 꼭 말해주고 싶어서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도 안 돼 개정법안이 발의되고 정부도 처벌보다 자유를 중시하겠다며 정책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몇백만 원의 과태료로 대신하던 시절로 되돌아가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산업 현장에서 벌어진 사망 사고를 어쩔 수 없는 사고라고 볼 건지 아니면 안전 예방을 소홀히 해서 벌어진 기업과 경영자의 범죄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입장이 달라집니다. 이 법을 둘러싼 논쟁이 여전한 가운데 오늘도 노동자들은 떨어지거나 깔리고 질식해 숨지고 있습니다.